그러나 조선일보는 절대 언급 안 하죠. 선거 사기 문제를.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포퓰리즘 곱하기 선거 사기가 합쳐진 거죠. 상시하게 여러분들 각 국가를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서도 뭡니까 선거 사기 문제가 개입됐을 겁니다. 최악의 이름 조합이 뭔가 하니까 포퓰리즘과 선거 사기의 조합입니다.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포퓰리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거라 정도는 생각했지만 그 포퓰리즘에 선거 사기 문제까지는 합쳐져 가지고 국가가 어려워질 걸로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선거란 것은 안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. 여기 조선일보는 포퓰리즘은 언급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언급할 수 없는 거. 그게 조선일보의 한계고 대한민국의 이런 언론들의 한계고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. 아무도 솔직하지 않는 거죠.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